제일 맛있어. 골뱅이 먹을 사람 I'm already here. 여기부터라. 골뱅이 벌써 와 있대요. 벌써 먹었어. 유동 골뱅이. 부드러워. 맛있어. 확실히 틀려. 다른 브랜드하고. 다른 브랜드는 메드 인 코리아가 아니야. 메드 인 잉글랜드 같아. 나 두 개 먹었어. 나 하나. 나도 두 개야. 난 세 개. 나 하나만 더 먹으면 돼. 넌. Finish. Who's the last one? Yours. I want it. 너 몇 개 먹었는데? 둘이? 나 몇 개 먹었지? Three, four. Three, four? Here you have it. 왜 싸워? 미국 애들한테 이거 먹으라고 주면 반응이 어떨까? Scared. 그지? 뭐 스케어리? 안녕하세요. 친구님들 별일 없이 잘 지내시나요? 저는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불짜리가 월킹을 할까? 식당 서버를 며칠 했는데 손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장갑을 샀는데 스몰이도 커. 왜 이렇게 커? 절대 사지 마세요. 약속해. 맛있어 이게? 우리 아들 오징어 먹고 있어요. 오징어 산 영상은 뒤에다 첨부할게요. 그거 빨아먹어. 안 돼? 너무 딱딱하지? No. 더 먹고 싶어? Yeah. 안 돼. 왜? 하루에 다 먹으면 안 돼. 며칠 있다 먹자, 알았지? 오늘 골뱅이도 깠잖아, 우리. Yeah. 엄마 이거 먹고 이제 너 시켜서 먹어. 다음 날 아침에 엄마랑 통화하고 있어요. 10월 31일 날에 이제 그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애비 눈 수술 잘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또 걸으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래라는 애들 준비해서 보내. 알았어요. 이제 좀 이따 나가면 돼. 거의 다 준비했어. 애비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편안하게 있다. 수술 잘 받으라고. 알았어요. 편안해. 그래. 네. 편안해야지.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요. 그래. 네. 들어가세요, 엄마. 끊어. 끊어. 사랑해. 왜? 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네. 그려. 끊어. 예, 끊어. 우리 남편 눈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눈 한쪽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엄마 마음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지금 반찬 가게에서 일을 또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잘 저한테 안 하세요. 좋은 일도 나누면 배가 되지만 힘든 일도 나누면 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같아. 내 얼굴도 내 인생도 엄마랑 같은 게 참 신기해요. 엄마랑 똑같아지는 게 신기하죠. 근데 참 이상하게 말을 안 해도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 하얀이가 더 똑같아. 우리 남편이 장모님이래. 남편이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장난칠 때가 있어요. 오늘 옷가게는 마지막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파스타 대충 해놓고 갑시다. 됐어. 야, 내려. 늦었어. 가야 된다. 춥다 추워. 아, 춥다 추워.
에어프라이어 그 오다에서 어제 차에다 실어놓고 아 이거 안에 들어가는 종이 오다에 있는데 아 문다리에 넣어놓고 안 가져왔어. 아 벌써 힘드냐. 일하러 가기부터 힘들다. 아 또 갔다 왔어. 오렌지캔 반밖에 없네. 아마 큰오빠 볶음밥만 가져오실 것 같은데. 아니 아 반바지가 웬 말이니. 출발하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진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왜 타임카드 없어서 나 그만둔 줄 알았어? 아니 언니가 어제 저 뭐지 오늘 가서 다 계산해줬어요. 주인 언니가 어제 돈 계산 다 해주셨는데 큰 오빠가 타임카드가 없어서 내가 오늘 안 나오는지 아셨나 봐요. 근데 결과는 언제 나온대요? 큰오빠 폐시티 촬영을 했는데요. 폐 이상이 있어서 근데 다행히 결과가 나왔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근데 뭐 드시려고? 이거구나. 여기서 오일 붓고 하지 말래. 진짜 이거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 프라이언지 알고 가게를 접어야 되니까 일단 창고 안에 재고들을 조금 꺼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건 웬만하면 잡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요. 머리가 막 어지럽고 눈이 막 바르르르르 막 떨려서 내가 잘못된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병원 닥터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뒤로 눈이 떨리는 것도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참 뭐든지 이게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이것도 그냥 다 세일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뒤에다 놓지 말고 어차피 클로즈 할 거니까 150? 이게 지퍼는 지퍼끼리 놓고 이게 풀오버는 풀오버끼리 놔야 되거든요. 일하는 사람 저하고 큰오빠한테 맡기면 좋은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사이즈별로는 놨는데 이거하고 같이 놨어.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박스에다 다 넣어버려. 스탁도 필요 없어 이제. 엑스라지. 되게 키가 커서 저 뒤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나 오지 마. Yes, 그렇죠. 아니요. 손님이 찾는 칼라만 빠졌어요. 네, 많이. Yeah, if you like it, everybody like it. You know, right? That makes sense. Yeah. That makes a lot of sense. Mm-hmm. If I like it, everybody likes it. Yeah. You order more. You know, right here is like close. You closing? Yeah, closing. Why? Too slow. That's why. Don't close. Yeah? Don't close. I know. Next time. Yeah, next time. Bring customer. Okay.사실 계약 기간이 몇 달 남아서 끝날 때까지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큰오빠는 그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하고 또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조금 힘든 사정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로써 일을 마감합니다. 트레이더조 오렌지 치킨 넣었어요. 큰 오빠가 사왔어요, 이건. 비비고 새우볶음밥. 두 개 빼고, 찬 거 두 개 빼고, 넣어놔야 돼요. 두 개. 됐는데 여기다 그냥 소스를 뿌려버려야겠다. 가게에서는 여기다 직접 소스를 뿌려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밥 사준다고? 마지막 날이라 서운하다고 밥 사주신대요. 아, 비싼 거 먹어도 돼? 회 같은 거 먹어도 돼? 진짜? 진짜? 아, 먹고는 싶은데 이 꼬라질. 아, 너무 근데 옷이. 아, 완전 그지라. 오, 누룽지 됐어. 진짜 이 에어프라이어는 엄청 좋다. 어, 좋아. 콧소리 소음도 정말 없고, 너무 좋아요. 맛있어. 응? 옷 한 벌 얻어입고.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식구들이랑 밥 먹으라고 큰오빠가 100불을 주셨어요. 남편 눈 수술하고 나중에 보자고 하시네요. 옷가게 일을 마감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 이때는 이런 일을 했구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Hello. Cowboy game. Today? Tomorrow. Tomorrow? 아, I have a cowboy hat. 내일 남편 눈 수술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과를 영상에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직장, 식당에서 어디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나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계가 모자란다. 어쨌든 서운하네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고마웠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스, 우리 아들 오징어 사왔어. 템파바. 왜? 그래? 아야, 진짜 조그맣다, 근데. 그니까. 야, 진짜 오징어. 너무 조그맣다. 한국산이야. 엄마 일 잡았다고 오징어 꽃 쏜다, 엄마가. 야. 와, 진짜 몇 년 만이냐, 오징어. 슬러시를 먹고 싶대요. 오징어 사왔으니까 슬러시도 내가 사준다. 다리가 너무 이 조그만 두 마리가 16불 99불이에요. 물가 어쩌면 좋으냐고. 아주 그냥 서민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오징어도 못 먹고. 와, 넘친다 넘쳐. 베이컨. Yes, how much it was? How much? 뭐네, 에리나? $2. $2요? Yeah, the tax. 맛있다. 이게 목이 목 시려. 이는 안 시렵다, 웬일로? 콕하고 가지는 거야? 콕 맛도 나는데? Yeah. I feel like everything in there. 맛은 있네.
우와. 내리고 우리말에 들고 갑시다요. 왜? 어생아, 어생아다. 나도 안 가? 아 뭐지? 여기서 먹을 거 뭘 텐데요? 가보자. 왜? 공짜인데. 공짜면 엄마는 무조건 간다. 신났어. 개미가 아들만 안 무나 봐요. 잘 먹고 있어. 어, 개미 형아는 다 물렸어. 진짜. 어. 너무 부르는데. 우리가 구독자 친구님이 미국에서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외롭고요. 제가 살면서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온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건 우리 애들이 여기서 태어난 거기도 해요. 참 인생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냥 후회보다는 내 생활에 만족하며 웃으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뜯겼어. 이게 개미면 큰 무서운데 얘네들 엄청 겁나는 애들인데. 소중한 우리 친구님들 매일매일 힘내시고요. 그리고 더 밝은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약속해.